좀 궁금한 거는 요즘 스님 법문을 꾸준하게 듣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가 우선인 것 같아서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를 제 나름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 안 일어나가지고 그 스님한테 기도분을 받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저를 조금 많이 구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웃고 살갑게 하신다기보다는 윽박지르거나 화를 내신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기대거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주눅이 들고 이렇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좀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아버지한테 풀지 못하니까 어머니한테 그 화를 좀 많이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지금은 어머니랑 단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나이가 조금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노 하면서 그렇게 한탄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항상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젊었을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항상 매번 한숨을 쉬시면서 저한테 그 한숨이 저한테로만 오는 거 보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해결을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좌절하는 부분이 항상 아버지 모습이 겹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매끈하게 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전 조금 피하고 이렇게 움츠려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겉부터 내고 제 의견을 갖다가 말하기보다는 숨기면서 그게 제 안에서 터져 나올 때는 항상 그게 욱하는 마음으로 앞서서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걸 아버지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참회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일어났다가 다른 생각을 다 계속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평소에 제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그걸 스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했어요? 안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가 사실은 고생 많이 하셨죠? 네. 고생 많이 한 거 이런 게 다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어머니가 자기 고생한 얘기 많이 하고 한숨 많이 쉬고 이래 어머니와 같이 살면 좀 가슴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고요. 밤마다 한숨을 쉬세요. 내가 가슴이 답답하니까 어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화나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예. 그럼 그런 상태를 내가 경험한 상태만 갖고 네. 내가 딸인데도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고생한 줄 다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한숨 쉬고 자꾸 자기 고생한 얘기 자꾸 하고 했던 말도 하면 나도 답답해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자꾸 짜증이 나고 뭐 그 한 번 했으면 했지 또 하나 싶고 이런데 아랫사람인 나도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 같은 사람을 아내를 둔 아버지가 어떨까? 아내하고 얘기하면 아내가 물론 고생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내라고 생각하면 어머니같이 저렇게 여자가 행동을 하면 남편이 가슴이 답답할까 안 할까? 답답하겠죠. 그럼 내 아랫사람이 나도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남편이라고 하면 여자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화가 많이 날까 안 날까? 자꾸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답답하고 아버지의 성격이 욱하고 화를 내고 이거는 아버지 본래 성격도 있지만 이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만이 그렇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서 늘 마누라만 보면 가슴이 답답
하고 막 짜증이 난단 말이야. 밖에서 집에 들어오기도 싫고 들어오면 또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어려서 몰랐는데 아버지가 결혼생활 하시면서 참 가슴이 많이 답답했겠습니다. 대화 안 되는 아내하고 같이 산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화를 내셨군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이치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무턱 대놓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없으면서 그냥 잘못했다고 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나? 그럼 자꾸 딴 생각이 나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어머니에 빗대어서 나도 이런데 아버지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참 어머니하고 사신다고 힘드셨겠다. 지금은 어머니 편만 내가 엄마가 아버지하고 사는데 힘들었겠다. 아이, 아버지 없이 혼자서 엄마가 사는데 힘들었겠다. 이것만 이해했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하려면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참회를 해야 된다. 첫째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것. 엄마 같은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겠냐.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화를 냈구나. 이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해고 두 번째는 그런데 내가 어렸어. 아버지 그런 심정은 눈꽃만큼도 생각을 안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 그랬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커보니까 아버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마음에 있는 엉어리가 풀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만나는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버지 성격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또 이해하게 되지.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이해와 참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럴 때 전에는 두려워하고 피하는데 이제는 아,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어때요. 성격이 저래 된 이유가 있겠구나. 저 사람도 참 자기가 답답하니까 저러구나. 또 저 사람도 나를 만났을 때 내가 엄마 성격을 닮았으니까 내 하는 짓을 보면 답답해서 저 사람이 화를 내구나.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에 두려움이 없어지지.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를. 감사합니다.